자, 그래서 신기영 대표는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좀 살펴볼게요.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계속적으로 빠져내려가는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주에요. 근데 그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좀 매도를 했는데 외국인들이 한번 뭐 요번 주부터는 좀 매수가 한번 유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하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요번 주에 시장에 단기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환율이 계속적으로 좀 하락으로 움직여 나갈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바로 그 차익 실현을 하면서 환차익을 노리면서 빠져나갈 자리는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오히려 주식을 더 매수를 취해서 들어올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파생 포지션을 보면은 그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들 파생 포지션의 차트의 흐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행사가를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246포인트 있는 자리,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260포인트 있는 자리, 그 구간에서 지금 움직여 나가는 모습인데 246포인트 있는 자리 아래쪽으로 더 내려갔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옵션 쪽에서 손실을 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움직여 나가는 부분이 245에 있는 부분부터 풋옵션의 매도를 취하고 있는 이 부분의 모습이 아주 상당히 아래쪽 하단을 좀 방어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위쪽으로 움직여 나가는 과정에서 행사가 260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도 콜 옵션에 대한 매도를 많이 취하고 있기 때문에 위쪽도 아니고 아래쪽도 아니면서 외국인들은 박스 권역에서의 가두어두는 가두리 포지션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을 종합주가지수로 환산을 하게 되면 1875포인트에서부터 1980포인트 그 구간으로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번 주 중에 시장에 단기적인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닥 뭐 나올 것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공략해 볼 만한 종목에 대한 의견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은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사실 너무나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든지 상관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중에 외국인들이 일단 매수가 들어오는 그 부분들 뭐 최근 근래 기관들과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을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게 이제 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닥 쪽에서는 파트론 이런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요. 네. 낙폭 과대했던 종목들 움직이는 모습 좋을 걸로 예상을 하면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좀 다른 종목인데요. 네. 예, 한섬입니다. 한섬. 이 한섬 같은 경우에 역시 4.4분기에 성수기에 들어가는 어떤 의복주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최근 근래 제약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제약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제약주들이 약간의 좀 조정을 받으면서 의복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았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다발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서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면요. 네. 기술적인 흐름의 10월 중순경이었죠. 뭐 정확하게 날짜를 보면 10월 18일 날짜인데 그때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이 흐름의 모습이 보여져서 이 부분이 아주 좀 긍정적인 흐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27,500원 정도 라인선 거기까지만 내려오게 되면 일단 매수 타이밍을 잡고 움직여 보셔도 좋겠고요. 네.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단기적인 목표가는 3만 원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좀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2만 7천 원 있는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좀 잡아놓고 짧게 한번 거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 뭐 앞서 SK하이닉스나 파트론 같은 종목들도 언급을 하셨지만 한섬 역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의견 주셨고요. 금요일장 종가가 27,800원이었습니다. 매수가 27,500원에 손절가 27,000원으로 좀 짧게 잡고요. 위로는 3만 원대까지 열어두고 지켜보겠다 이렇게 의견 주셨네요. 자, 오늘 박준현 차장 그리고 신경 대표 모시고 시장 전반적인 증시 화두는 무엇인지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될 11월장은 어떻게 봐야 할지 전반적인
전망과 전략 포인트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관심 종목도 체크를 해봤고요. 오늘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